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OrientDB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추가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션 스토어는 세션 스토어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핸들링하는 것은 그것들을 별도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OrientDB를 쓰기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app_orientdb.js라는 파일로 가보면 자, OrientDB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듈을 로드해서 사용을 했었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quire를 통해서 orientjs라고 하는 이 OrientDB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었죠.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옵시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app_passport_orientdb.js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OrientDB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OrientDB를 사용할 수 있는 DB라고 하는 그런 객체를 얻을 수 있고 이 DB를 통해서 우리는 OrientDB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세팅까지 끝냈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뭘할 거냐면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면 그것을 OrientDB에 저장하는 코드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때 실행되는 것은 OS의 register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될거 아니에요? 저기 있는 이 user라고 하는 저 객체가 OrientDB에 저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SQL 버전으로 만들어 볼까요? SQL 말고 다른 걸로도 할수 있는데 우리 SQL로 합시다. 자, insert into 그리고 values라고 하는데 자, into는 순서가 auth, id, username, password, salt, display name까지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values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치환자로 쓸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콜론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SQL문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DB 쿼리를 통해서 이 SQL문을 실행을 시키는데 이때의 params라고 하는 객체에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uth id, username, password, salt, display name이 다 params로 올수 있겠네요. 자,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할까요? 아, 이거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냥 위에 이미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더 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insert가 끝난 다음에 then이 실행이 되면서 이거 promise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이 then의 results라고 하는 걸 가져오죠. 그리고 insert가 끝나면 이 then의 function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는 요거를 실행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푸시를 한 셈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필요 없죠.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로그인을 저는 시킬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로그인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데 일단 요거는 이따가 하고 일단 리다이렉션부터 시킵시다. 됐죠? 그리고 한번 서브밋을 해서 유저 정보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서브밋을 하고 했더니 안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알고 있었죠? 유저가 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서브밋 했더니 웰컴 페이지로 갔고 여기에서 select 별표 from user
실행을 시켜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user라고 하는 사용자가 행위 하나 추가됐고 authID, username, 그리고 password와 salt, 그리고 display name까지 잘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인서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 then의 첫 번째 인자로 들어오는 함수는 성공했을 때 호출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됐건 간에 내부적으로 에러가 있을 때는 두 번째 인자가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콜백이 실행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프라미스에서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콘솔 로그로 에러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또는 관리자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응답으로 스테이터스를 500을 주면 스테이터스는 이제 서버 쪽에서 처리한 결과를 알려주는 코드 값이거든요. 그걸 500으로 하면 뭐 내부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는 뜻이죠. 물론 이 에러를 우리가 직접 사용자에게 노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보안 쪽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에러 메시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에러 메시지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처리를 안 한 것은 로그인과 관련된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